춘천에 사는 29살 상암마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네. 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일단은 되게 이상한 꿈을 되게 반복적으로 꿔요. 어떤 꿈을 꾸시나요? 뭐 누가 뭐 죽인다든지 뱀 꿈도 많이 꾸고 최근에 이거 신청을 하고 뭐 촬영하자고 전화를 주셨을 때 날짜를 다 잡고 한 4일 전에도 좀 성적으로 좀 그런 꿈도 꾸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최근에 한 3, 4번을 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이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고 잠도 뭐 1시간 잘까 말까 그리고 되게 속도 되게 답답하고 화병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되게 혼자 욱을 많이 해요. 욕도 갑자기 순간 욱도 하고 딸한테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화를 확 냈다가 웃었다가 화를 확 냈다가 웃었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딸도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때는 어릴 때부터 그런가요? 네, 어릴 때부터 학교도 되게 방황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정신과 쪽으로 한번 상담받아 봐라 해서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병원을 입원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악순환을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뭐 축 하면은 병원에서 입원도 하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무속인들한테 몇 군데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아예 나버린 거죠. 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신은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안 받아서 니한테 그래도 신병이 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도 듣게 되니까 진짜 내가 신이 왔나? 신이 왔으면 내가 왜 이러고서 알고 있지? 막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 쪽이랑 엄마 쪽에는 양쪽에서는 뭐 조상 중에 누가 이렇게 빌고 닦았던 할머니는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집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동산도 되게 방황을 많이 심하게 해서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오고 교도소도 갔다 오고 지금은 정신 차린다고는 살고는 있는데 지 본인 나름대로 좀 이렇게 힘이 드니까 지금 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도 몇 번 나고 입원도 면회 좀 하고 그랬었죠. 네, 하도 욱하는 것도 많고 이상한 소리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TV로도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무속인 분들 나오는 것도 계속 보니까 아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변했냐는 말을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혼자 욱하고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내일서부터 할까? 열당이에요? 왜? 왜? 모르겠어. 나 모르니까 서글퍼? 언니야 눈물 나? 어? 뭐 힘들었어? 어? 모르겠어. 크게 힘든 감정 어?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 감정이 그래? 네. 응? 앉아서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응? 들어와 보니까 남편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세 명 산다, 그지? 어? 쌤이 이렇게 사주를 둘러보면, 남편 집은 셋이 가정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던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명이 없어서 셋이 가정에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 다 단명 사주다. 맞아.
지금 사는 남편도 보면은 이렇게 다 단명사주라고 남자 자손들이 그렇다 보니까 세 명이 다 살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가 갑작스럽게 병이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시거나 아니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래 얼마나 됐지? 저희 딸 낳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4년 가까이 아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쯤으로 아마 이게 내가 보니 산소 이장하는 게 계속 보인다. 저희 친정에서도 그랬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이장을 했든 훼손이 들어왔든 그러니까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너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이렇게 맞닿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짜증스럽게 시작하고 이유는 모르고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못 믿기 시작하고 내 자리를 억수로 다툰다 너희들은 이 집안 안에서도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건 내 자리거든 비켜라 아니가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엄청히 한다 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 대주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마지가 맞지? 아버지가 맞이다 보니까 뭔가 모든 집안 일들을 샤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움직였다. 네 맞아요. 맞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장을 해야 되고 나라에 뭐서 어떻게 뭐 움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하고 이렇게 저 그 안에서 말다툼도 일어났던 것 같아. 맞나? 이야기는 들어봤나? 전혀 못 들어봤나?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 또 아버지가 있었는데 남동생분이 갑자기 돌아가 그러니까 급살로 아까 전에 가신 분이 누구냐고 그랬잖아 갑자기 가시는 분이 자 그러니까 이 첼시 가정의 주력을 쭉 보면 지금 이제 그 다음 타겟트가 누구? 남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이 산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일으키면서 3년 전에 너희가 이 집을 탁 움직이면서부터 그게 남아있는 기운들이 산소 이장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기운들이 같이 이렇게 탁 불어서 된 격이야. 그러니 산소라는 거는 뭐고 망자의 자리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 자리 다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그걸 움직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뭐 화장을 했을 때 맞자 그 안에서 막 그런 기운들이 있었겠지. 형제들 간에서도 아니면 조상들 간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주가 우리 같은 기운을 아무래도 갖고 있고 성씨 가정 안에는 이렇게 채씨 가정에는 명달라고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다면 너희 집 성씨 가정에는 그래도 우리처럼 막 크게 불리거나 밖으로 떠들면서 이렇게 불리는 할머니는 아니어도 집에 작은 간신칠성이라도 모셔놓고 빌었던 할머니가 계신다. 알고 있나? 그래 맞지? 그렇다 보니까 너가 이 처음부터는 계속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야. 딸아이가 지금 4살이더라고. 네. 맞지? 근데 딸아이가 우리 같은 사주다. 채씨 가정에서 이렇게 큰 불의를 가지고 너희 집에 불렸던 이 불의를 가지고 맞닿다 보니까 아이가 3살 이후가 되면서부터 네가 점차 심해진 격이다. 그래서 이 기운들을 모두 안고 아가 너가 우리 채씨 가정에 시집을 났으니 네가 이 가정 안에서 내 새끼라면 우리 대주를 말을 한다. 우리 대주 명도 지키고 왜 곧 무언가 이 가정 안에서 크게 놀랄 일이 있거나 대주를 통해서 놀라든 네가 못 깨우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놀랄 일이 있거든. 근데 이 딸아이가 그냥 곱게 쉽게 커난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네가 순간순간마다 아무 이유 없이 병명은 없지만 아이 때문에 놀랄 일이 자꾸 순간순간적으로 들어왔었잖아. 네. 이유 없이 네. 열이 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아무 이유가 없다 하든지. 네. 맞잖아. 네. 자다가 아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든지. 맞아요. 아이가 엉뚱한 데 가르칠 때도 맞고 그래 엉뚱한 데 가갖고도 대성통곡 할 때도 눈 떠보라고 했는데 눈도 안 떠고 계속 엉뚱한 데만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얼마 전에 했다고 그랬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애기를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아이한테 뭘 하겠니 근데 그지?
깨끗하고 맑으니까 표적을 주고 있는데 너한테는 이렇게 알고 가라고, 너라도 이 채씨 가정 이 기운을 좀 다 잡고 가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딸아이 사주가 그렇다 보면 너가 이 기운까지도 다 땡겨서 가라고.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 맞다 제자의 기운을 가지고 신의 가물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요즘에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어떤 날에 패 끓였다가 어떤 날 다 집어 던지고 싶다가 어떤 날 다 그만두고 싶다가 집에 애기도 다 놔두고 술을 막 미친 듯이 먹고 싶다가 근데 술을 먹으면 내가 자제가 안 되겠지 하고 네 스스로 눌리고 있는 격이다. 잘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야 근데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오늘날에는 의견들도 다 긁어가고 긁어가고 동재애기 몸주에 동재애기가 있다. 너가 다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다 있지만 이 아이가 뭐 하자고 왔는지 오늘 잘 찾고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네. 그럼 아무 탈 없어. 알았지? 네. 첫 번째 들어오는 산소 바람은 잡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네. 앞으로의 너가 나가는 행보는 쌤하고 잘 의논공론해서 가면 되는 거고. 네. 오케이? 네. 두 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오늘 막혀있는 기운들은 열어놓고 가고 너무 열려서 난리치긴 거는 쌤 좀 막아놓고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 네. 알았지? 그래 알아. 심작해요. 되게 답답하고 갑자기 눈물도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답답함은 좀 없어졌어요. 그동안 왜 이러고 살았는지 또 좀 되게 꽉 막혀 있었는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좀 시원할 것 같고 뭔가 또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못 보니까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시댁으로 산소를 이렇게 건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툼 안에서 조상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이 아이한테 어떤 기운들을 주기 시작하고 본인은 못 느끼 그냥 작은 거라고 느꼈지만 실제 와보니까 지금 아이한테도 딸아이한테도 많은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 그걸 오늘 좀 잘 걷어주면 될 것 같고요. 급살로 간 조상이나 아니면 무당을 했던 부렸던 그 부리를 좀 잘 풀어서 오늘 이 아이가 뭐 제자로 가야 하는지 사주 안으로는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우리 딸아이 사주를 줬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되니까 오늘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알게 해주고요. 제일 먼저 올라가서 봤을 때 산소가 제일 이제 크게 비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산소 바람을 좀 제일 이제 잠재워주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채씨 가정의 성신 명당 안에 그래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왔나. 잠을 못 자면 잠을 재워주면 되고 꿈을 꾸면 꿈을 안 꾸게 하면 되고 근데 꿈을 안 꾸게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정 명당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3-4년 전부터 이 가정 안에 불안함이 들어오고 우리 성씨 부인이 뭔지 모르는 이 마음에 변동이 들어오고 변덕 가살이 들어오고 그 터주 명당 안에서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갈 적에 어떻게 이 날을 잡았을 때 부정영정이 없겠는가. 네. 지금부터 채씨 가정의 성신 명당 안으로 부정이 있다면 부정을 낱낱이 거들어 가 볼게요. 오늘날의 채씨로 가정하니 성신 명당이고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 제일 먼저 산신의 산소 이장 바람 3-4년 전부터 이렇게 산소 이장을 하면서 이 가정에 채씨 가정의 남자 자손들이 하나같이 줄초상이 난다. 이렇게 상문화 부정에 산신화 산소 이장 부정에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 너가 이 집을 이사를 한다고 했던지 아니야
말이 나온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러면서 이자,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소리가 나고부터 시작해서 동부의 동법에 부정이고 산신에서 들어오는 산소 이장 부정은 이렇게 낱낱이 걷어두고 이사를 한다 안 한다 했던 동티의 동법에 들어오는 부정도 걷어두고 아이를 가져서 삼칠이 지나기 이전에 이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뭔가 맞지? 이전을 했던 이런 동법에 삼시나 부정도 선생님 낱낱이 걷어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세요. 그래 천업수도 부정 저무정 다 걷어낼 적에 제일 먼저 걸리는 산소 이장 부정 이렇게 산소 이장 바람으로 이 가정에 아들 자손들이 명을 잇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급사같이 다 가게 되었던 상문 부정도 같이 따라든다. 상문이 일어나서 그래서 낱낱이 산소 이장 부정 먼저 걷어내고 풀어가고 상문 부정도 지금부터 풀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산소이장을 하면서 이렇게 동서남부 오방으로 들어오는 산신에서 산소이장을 할 때 보니까 이 산소가 독산이 아닌 것 같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산이 뾰족하게 다 있고 중앙에 있는 산에서 맞지? 그 산을 파졌겠지. 아이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영산바람이다. 그래 이 내 자리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 이 남편도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안방도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초파에도 이건 네 거다 바닥이 네 거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에 안방 주인은 나다 오래됐다 맞냐 안 맞냐? 안방도 주인이 내하고 주방도 주인이 나고 거실도 주인이 나고 작은 방도 주인이 나고 그러면서 대주는 대주대로 이렇게 산소 이장하던 그 안에 있는 조상들도 있잖아. 청춘에 이렇게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 일찍이 가신 할아버지 맞지? 거기에 묻혀있는 할아버지를 모셨지? 다졌겠지? 아이고 조부 할아버지 내 아니냐. 아이고 아가 나도 자식이 있어 본들 여기 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지도 못하고 맞냐 안 맞냐 이야기 들어보았냐? 내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자식이 나를 물리고 저 자식이 나를 물리고 갈 자리 없고 설 자리 없어서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 대주를 통해서 서러운 마음 누내가지고 내 새끼가 몰라주니 이 손부 어린 손부한테 가서 알아달라. 너에게 파고드니 이 서러움이 눈물 젖은 바다가 따로 없고 힘들었느냐? 내가 그래 얄비가 와서 이렇게 우리 매여있는 고를 한번 풀어달라고 너희에게 자리 다툼도 했던 할비고 속상하게 눈물 짓게끔 했던 할아버지고 나도 청춘의 일찍이 갑자기 가다 보니 가슴이 한 번씩 턱턱 막히는 이 마음도 내가 주었다.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너에게 왕래를 하다 보니 머리 다 많이 아팠냐? 오늘 이렇게 오늘 잘 풀고 가고 닦고 가고 내가 이렇게 산신의 고에 영산의 고에 매여 있는 거 오늘 풀고 갈 테니 아가 닦아 갈 테니 머리 아픈 것도 커도 갈 테니
제발 한 분씩 대주한테 아직 간다 소리 뭐 하지 마라. 알고 있지 이 말 왜 하는지. 화만 나면 간다 하면 나면 간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이 가슴이 철렁거린다. 그 약 좀만 해주면 오늘 나 오늘 닦고 가마. 안 그러게요. 잘 살 수 있냐? 네. 새끼하고 내 새끼 적금도 우리 대주하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노력할라나? 네. 그래. 그러면 오늘 할아버지 여기 선생님이 풀어줄 때 네. 길 갈라줄 때 매여 있는 거는 다 풀고 갈마. 그러니 약 좀 해라. 잘 살아라. 알겠냐? 네. 오늘 그래 잠시 이렇게 닦아가고. 이 가족 명단 안으로 동티 동법에 있는 부정도 낱낱이 할아버지 산소이장 바람으로 네.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부정도 같이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그래서 최씨 가장 아래 성씨 명당 안으로 네. 부정영장 거둘 적에 첫 번째도 이렇게 명나갈 일이 생겼다. 오늘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누군가 대주의 아버지처럼 대주의 할아버지처럼 대주의 작은 아버지처럼 급살처럼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대주가 그 바람을 맞게 생겼었다. 그래서 청춘기들 갑자기 갔던 청춘기들이 앞을 서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동티가 났다 아니면은 자손의 어떤 삼신의 바람이 들었다 했던 기운들 낱낱이 걷고 나니 산소 이장 부정까지 다 걷고 나니 이거는 소원 깃발.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부터는 이 가정 안에서 별 소리 없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자리 잠깐 잡시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살아갈라 하면은 뭐가 걸려 있는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믿고 살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보이는 이 기운이 그래 내가 신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는 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보다는 다른 것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최씨 가정 안에 둘러보니 조상으로도 바람이 많이 들고 산신에 매여 있는 기운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먼저 최씨 가정 안으로 우리 자손들을 살리라니 동서남북 이렇게 문을 먼저 안 열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문 여는 가정 안에서 최씨 가정이 되었든 어느 분이 와서 뭐 살리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이날을 잡아서 본인을 이렇게 우리 성씨 부인을 간택을 해서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게끔 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을 잘 모셔서 잘 풀어보아서 오늘 이 가정 명당으로 조상을 풀자 하면 어떻게 풀고 가야 되는지 살수가 따라서 들어와 있다면 살수는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는지 벌이 들어와 있다면 어떤 벌이 들어와서 너에게 이렇게 깝깝함을 주고 우리 채씨 대주에게도 큰일이 일어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지 이 가정 안에서 불안함이 들어오는 기운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낱낱이 임시 제자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대신님들 손길을 잡고 애기씨들 합수를 받아서 오늘 장부신장님 합의수의 받아서 낱낱이 최씨 가정 안으로 성씨 명당 안으로 둘러보아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찾으러 가볼게요. 오늘날의 최씨로 가정 안에 성씨로 명당 안으로 그래 오방에 들어오는 세씨 가정에 위에 불사신령 오대로다 불사신령 손길을 잡고 조상대감 손길을 잡아서 오방으로 들어오는 오범이 들어온다. 호살량 오방으로 들어오시는 호살량이라는 거는 오방을 지키는 산신의 호랑이 그 끝에 따라오고 영상 끝에 따라오고
그렇다 보니 네가 미친다. 네가 돈다. 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생겨가 아닌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서서 저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밤만 되면 신랑은 뽀까제끼기 시작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하고 말로서 칼질 해대고 아니야 시댁을 가서 이야기를 해본들 정신병원에 넣을 거고 내 같이 사는 저 대주소 때로는 내가 이상 정신 이상인가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할까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날 믿어주지 않아도 대주한테 해제시기 바빴다 왜? 그래도 당신은 내 뒤에서 지켜줄 거니까 아니가? 계속 부엌에 있는 어떨 때는 저게 칼인지 식도인지 포크인지도 모르고 막 해제끼고 던지고 아니야 어? 네 소리에 아이는 놀라 자빠지고 그러니 집안에 호랑이가 득실득실하니 저 딸아이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을 주고 아니가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같은 저 새끼 한번 잘 지켜보자고 내가 이렇게 호살양에 호선항에 길문을 열어서 동서남북 어디 가도 말썽 없이 탈 없이 소리 없이 저 터진 능당 안에 잠을 자도 소리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동티가 났다면 그 동티 바람도 내가 걷어갈 것이고 저 아이에게 삼시나 바람이 불어서 놀랄 일, 눈으로 보는 일, 경기하는 일, 기운들이 들었다면 내가 썩하니 걷어서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지금부터 임시 제자 이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족 명당 안에 들어오는 사례살수는 잠시 잠깐 비껴서 명줄로 들어오는 사례살수는 잠시 잠깐 이렇게 비껴 놓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아! 이렇게 셋이 가정에 들어오는 아까 삼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의 바람이다, 산신의 바람이다 아이 끝으로 삼신의 끝으로 들어오는 부정도 낱낱이 걷어주고 지금 이렇게 신이다, 뭐다 지금은 조금 생각을 접어 이 가정에 명 지키는 게 1번이야 그만큼 이거는 때로는 산신도 되고 뭐 상문도 되거든 상문이라는 거는 뭐고 우리가 사람이 갈 때 이렇게 상문 옷을 입잖아 노란 옷을 그래서 사람 나갈 일, 명 나갈 일을 먼저 지키고자 이 가정 명당 안에 이렇게 호랑이 신이 계속 어르렁 어르렁 거리니까 너는 너대로 미쳐버릴 것 같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놀랄 일이 생기고 대주는 너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했던 기운들 낱낱이 지금 벗겨서 이거는 소원 깃발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씩 차례차례대로 해줄 것이고 조상은 오늘 조상대로 다시 한번 임시 제자 선생님께서 잘 풀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잠시 잠깐 자리 자정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최씨 가정에 성씨 명당으로 들어오는 우리 성한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고 하는 조상님들 모시러 갈 건데 최씨 가정 만조사님들 성씨 명당에 오시는 만조사님들 엄마나 오신 조상님들 한마나 오신 조상님들 임시 제자 몸주로 낱낱이 내리셔서 원도 풀고 한도 풀고 가라는 이정성이 분명하고 오늘 이명당으로 원도 한도 풀으셔서 낱낱이 메여 있는 고를 풀고 가볼게요. 아버지, 시아버지. 그래 우리 며느리 왔냐
나 갑자기 이놈의 속병이 와가 내가 누운 질러는 그 뒤로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악마냐. 그래도 나 죽고 나니 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들보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 주더라. 어? 안 그랬냐? 그래서 이래 예쁘다고 내가 만진 손이 나는 내가 가시손이 되어서 하루도 편한 날이었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응? 암만 그래도 나도 장손이고 이 가정에. 응? 이 아버지 외에는 누가 움직일 사람이 있더냐. 어? 너가 봤지 않냐. 어? 다 각자 그렇게 내 형제들 다 각자 그렇게 살고 어? 누구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소사니들 다 나한테다가 떠밀어 놓고 안 그랬냐.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속만 사가면 아버지 저 새끼 저 신랑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네가 매일마다 비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어? 안 그랬냐? 그래서 내가 또 찾아오고 그래서 또 내가 찾아오고 그랬다. 오늘날에 예. 그래. 좋은 데로 가세요. 아버지 좋은 데로 갈까? 잘 살게요. 가정은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시고. 예. 아이고 내가 승씨 집에. 예. 응. 내가 조모 할매 승씨 집에 승씨 집에. 내가 승씨 아닙니까 승씨. 그럼 뭐 나는 오늘 나를 우리 내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가 안 가라. 내가 이렇게. 응? 부엌에도 물도 넣고 빌고 집에 조그맣게 간신칠성에 불도 올려놓고 빌던 할머니다. 알고 있지? 꿈에 보여줬지? 아, 부채도 방울도 보여줬지? 턱하니 잘만 봤더만. 어? 그래가 내가 어디 나가면 우리 여기 손녀한테 가서 눈 좀도 치게 하고 어? 저 새끼 저렇게 탁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도 내가 주고. 맞냐 안 맞냐? 어, 뭔가 물어보면은 홀딱 물어가지고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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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했던 할머니 아니냐. 우리가 많은 걸 해봤다. 어, 우리 유튜브에 제자들 많이 내는 곳은 다 찾아가 보고 싶다. 맞냐 안 맞냐. 맞지야. 그려 그려 지금부터 할머니하고 한번 놀아볼라냐. 됐냐. 됐지. 쉽게 말이 안 나오지 않았단 말이 다 내 조정하에 그러더니 지금부터 너랑 나랑 할머니랑 한번 놀아보자꾸나. 알겠냐? 일어나 보거라. 흔들어 잘 노네. 누굴까? 어? 오늘날에 이렇게 들고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성씨 가정에 할머니 아까 불리던 할머니 그때 따라오는 동자다. 그래서 엄마야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치? 내가 할머니하고 한번 뭔가 한번 해보자고. 이름도 있는데 엄마가 지금 말할까 말까 내가 다 섭렵해서 이름 정해놨는데 맞잖아. 그러면 오늘 엄마한테 이름 한번 말해볼까? 넌 무슨 동자? 무슨 동자일까? 하는 말을 해. 느끼는 감정을. 답답하지. 그러면 답답하다고 해. 그냥 그대로.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한숨만 나. 한숨만 나. 엄마를 보면 어때?
한숨만 나오고. 그렇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엄마 어떡하자고 왔지? 그래, 깡 막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엄마한테 이 깡 막힌 거를 내가 풀어주고 엄마 지켜주려고 내가 왔는데. 맞지, 동자야? 어? 엄마 명 없어서 명도 지켜주고. 맞지? 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알아주고 했으니 그 답답한 마음도 엄마 이제 알겠대.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대. 그래서 이 엄마하고 시큰 풀고. 알았지? 엄마가 직접 용서 해달라고 하면은 되겠어? 속탕해? 우리 동자 많이 속탕해? 그래, 속탕하다. 그래, 시큰 울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시큰 내라. 속상했어. 그래, 내가 와서 맨날 이렇게 서럽게 우는 줄도 모르고. 맨날 귀신 타령하고, 신 타령하고. 그 이야기 아빠 엄마한테 다 오늘 이야기하고 가자. 응? 뛰고 싶어? 그래. 그럼 뛰어보자! 아! 아! 이 기분 좋아졌어? 어? 이제 다 놀았어? 이렇게 놀면 되겠어?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 신당 차리러 갈까? 엄마하고?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어? 신도 받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남의 집 이렇게 살려주러 갈까? 아닐까? 어? 왜? 왜? 가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한테 그렇게 이 느낌 그대로 주고, 용기 주고, 자신감 주고, 신당 안 차려도 우리 집 지킬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 줄 거야? 네. 어, 지금부터 그렇게 줘야 돼. 어? 엄마한테 전해주고. 두 개. 짠! 짠짠! 뭘까? 엄마한테 뭐 하자고? 이렇게. 이거는 엄마한테 업으로. 어? 지금부터 엄마 건강해지고, 이 가정 지키고 나면 엄마하고 나하고 돈 벌러 가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업동자지, 불능동자가 아니었다. 알겠나? 어. 그래, 그럼 됐지. 이걸 들고 이렇게 인사할까? 세 번. 절하자. 잘했어요. 오늘 살해자 집에 갔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어떻게든 이 산소의 바람, 부정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이장을 하면서 그 기운들 때문에 그 끝에 살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대주가 다 이렇게 아버지나 작은아버지처럼 급살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첫 번째 그 기운을 거뒀고요. 그 끝으로 들어오는 조상이 와 있다면 조상도 오늘 잠시 잠깐 풀고 갈 적에 이 아이가 제일 오늘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인지 아닌지가 제일 급박하고 제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줬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댁으로 들어오는 기운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기운에 아이에 들어온 이 기운을 잘 걷어서 어떻게든 이 엄마가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지만 채씨 가족에서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 몸주에서는 업으로 가자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업으로 업양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이 제자가 오늘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좀 속이 좀 약간 뻥 뚫린 느낌? 시원하다고 말해야 되나? 뭐 일반 TV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살해자가 있어 뭐 다 있어 저 오빠 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고서 내가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게 있는 거구나 라고 되게 완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마음이 홀가분해야 되나요? 잠은 오늘 밤부터 되게 잘 잘 것 같고 시원하고 뭐 꿈도 안 꿀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더운 날씨에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좀 이런 계기로 저도 이제 제 남편도 이제 제 딸도 더 끈끈한 이렇게 울타리에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